전라북도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방문 판매 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도민 유튜버로 구성된 크리에이터들은 향후 6개월간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 교육과 촬영 장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상군도 일대가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2022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탐방계센터 조성, 지질명소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